그날 불닭 먹었다고 얘기한 날, 그 버블에다가 사진 올린 날, 그날 그 불닭이랑 치킨 닭다리에다가 비벼가지고 이제 싹 올려서 아 그거 먹고, 그리고 그날 점심에 아마 저녁인가? 저녁? 공연 전 점저 때쯤 막 그 이 라면이랑 컵라면이랑 참치김밥 먹었어. 아 근데 그때 저 구찌쇼 하느라고 런던 한번 왔었잖아요 그때. 근데 지나가면서 내가 길을 되게 잘 외운단 말이지. 그래서 길을 되게 잘 외워가지고 지나가면서도 보이는 거야. 그래서 그때 스키지기가, 대왕 스키지기가 저기가 그 뭐 공원이고 저기서 공연하게 될 거야 하면서 설명 한번 해줬던 기억이 이제 싹 새록새록 나면서 오 그때 지나왔던 길이다 막 그러고 있었어. 되게 반갑더라고. 5월달에 왔었지. 5월달에 왔다가 또 지금 7월이니까 2개월 만에 왔는데, 그리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와 나 진짜 야, 날씨가 진짜 좋았어. 날씨 좋은. 아 근데 오늘 막 특이한 게 있어. 공연 그 무대, 그래 무대 그 나무가 같이 있었는데 진짜 크더라. 그 진짜 나무인가? 그건 잘 모르겠어. 아 요즘 약간 요즘 비하인드 느낌이긴 한데 그 무대 중앙이 있잖아요. 중앙 말고 내가 일부러 사이드를 좀 많이 왔다 갔다 했단 말이야. 아예 모니터 스피커도 없는 그쪽으로 완전 끝자락. 거기 가면은 이제 노래를 들으려면은 내 인이어로밖에 들을 수가 없어. 그쪽은 이제 스피커가 별로 없어가지고 잘 안 들렸단 말이지 나한테는. 그래서 약간 좋았던 게 그 소리 지르고 그러는 게 너무 잘 들렸어. 마이크 딱